차렷 경례 사랑합니다. 지금 사진 속 골목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고추를 말리고 계시는 할머니들, 더 이상 손님이 찾지 않는 상점들, 곧 창문이 떨어질 듯한 집들은 마치 1960년대에 온 듯합니다. 아직도 이런 거리가 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바로 이 거리가 저희의 등굣길인 호승시장의 길목입니다. 이곳은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영광여중, 영광중 그리고 영주초의 학생들이 가장 빠르게 학교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영주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좁고 지저분하여서 많은 학생들이 지나가기를 꺼려합니다. 이러한 낙후된 길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거리가 좁고 무섭기만 한 곳이 아니라 다시 사람들이 찾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 뜻이 많은 친구들과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먼저 학생들이 후생시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 주민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79%가 후생시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단지 21%만이 후생시장의 존재와 그 역사적 가치를 알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렇듯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쇠퇴해버린 후생시장이지만 한때는 꽃이 활짝 핀 봄처럼 밝은 기운이 가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진들은 70년대 이전까지의 후생시장의 모습입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느낌이지 않나요? 이 당시 영주시는 3개의 철도 노선이 교차하면서 경극 불부의 물류 유통의 중심지이자 철도 중심지로 발전하였습니다. 영주 부근에 있던 후생시장은 지나가던 개도 돈을 물고 왔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상어 한근기였습니다. 이렇게 번창하던 후생시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을까요? 네, 1961년에 영주시에는 큰 홍수가 있었는데 그 홍수로 인해서 후생시장과 영주역 부근이 완전히 침수되었습니다. 그 후 1973년 영주역이 지금의 자리로 이전하면서 후생시장은 영주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후생시장에는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세태 후생시장에는 독거노인과 빈곤율은 증가하였습니다. 영주시 기초현황조사연구에 따르면 영주일동이 요령화 지수는 다른 동에 비해 무려 4배가 많으며 또한 독거노인 가구 비율은 최대 5배 이상인 높은 지수로 나타났습니다. 쇠퇴한 후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는 도시재생센터를 방문하여 저희도 도시재생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고 요구를 하였으나 청소년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의 도움과 저희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도시재생 청소년 지원단을 창설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에서 저희는 청소년의 역할과 공간이 모두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파악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공간을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첫째, 청소년들의 군것질 먹거리를 제한하자. 둘째, 청소년 놀이쉼터 공간을 확보하자. 셋째, 도시재생 홍보 프로그램을 찾자. 이 정책들을 통해 후생시장을 많은 청소년들과 시민들이 찾아오는 거리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 전 정말 맛있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요즘 먹방이 유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요즘 현대인들이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도시재생은 후생시장을 활성화하는데 먹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표미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더불어서 영주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먹거리라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그럼 후생시장을 대표할 먹거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는 게 어떨까요? 그럼 설문조사하러 갑시다. 뿅! 아, 자, 여기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간식의 종류,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지출 비용, 간식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 조사하였고 가격은 1,000원에서 3,000원이 약 70%가량으로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또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93.5%, 즉 몇몇 학생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학생이 영주 지역 특산물은 사과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아, 역시 영주 지역 특산물 중 사과가 인기가 제일 많네요. 그렇죠. 그럼 한번 사과에 대해 소개해 볼까요? 맛있는 사과가 영주에 있어.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영주 사과. 지역 사회 사과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저희 영주는 전국 사과밭의 약 13%나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럼 판넬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뿅! 사과는 여러 가지 장점과 효능이 있는데요. 우선 치매 등의 뇌 질환 예방, 변비와 설사의 개선까지, 그리고 또 혈압 당뇨의 효과는 물론 피부 미용과 암 예방까지 사과는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과일이군요. 그래서 사과를 이용한 먹거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저희는 요리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들에 불과했기 때문에 전문 지식이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영주 지역의 식품조리학과 교수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무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는 흔쾌히 저희를 대상으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해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과를 이용해 지역사회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법, 더불어 청소년들과 시민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영주대표 군것질거리가 무엇일지 고민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첫째, 청소년들의 입맛에 적합하고 가격까지 저렴한 먹거리. 둘째, 건강한 먹거리. 셋째, 영주를 대표하는 사과를 이용한 먹거리. 라는 조건을 충족한 사과 호떡과 쿠키 레시피를 교수님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레시피를 도시재생센터와 후생시장 산인협회에 전달하였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내년부터 후생시장의 애플스토어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사과 호떡과 쿠키 레시피 상업화로 인하여 지역 경제도 살아나고 일자리도 제공되겠군요. 맞아요. 그럼 저희도 출시되면 한번 사 먹으러 가볼까요? 좋아요. 여기야 여기야 뭐하니? 감사한다. 삼프라기. 여기야 여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비구리 반찬. 죽었니 사람이? 죽었다. 네, 여러분, 이 친구들 표정 좀 보세요. 정말 웃기지 않나요? 네, 참으로 정겹고 즐거워 보입니다. 이러한 건전하고 순수했던 놀이 문화들은 이제 밖에선 찾아볼 수 없고 정겹고 즐거웠던 추억만이 그들의 가슴속 깊이 자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골목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모습이지만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지금의 청소년들은 스마트폰과 얼굴을 마주할 뿐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죠. 아, 아기가 벌써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네요. 이러한 발달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었지만 끊임없이 소통하고 이야기해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게 아닙니다. 저희 동아리원들은 청소년들이 잠시나마 스마트폰을 뒤로하고 친구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놀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 놀이쉼터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진행한 대안 중 하나인 청소년 놀이쉼터 공간 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우리 고장 영주에는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과 같은 큰 대도시와는 달리 학교 밖에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영주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은 비싼 커피숍이나 햄버거 가게 또는 PC방과 노래방 등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형아도 지난주에 PC방 갔죠. 네, 이에 문제를 느낀 저희는 이 쇠퇴해가는 후생시장 근방의 청소년 휴식, 놀이, 문화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후생시장 사업 지역에서 청소년들의 공간을 확보하여서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청소년들의 문화생활에 대한 지원에도 수많은 노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앞으로 들어서게 될 황금시대 방송국과 영주 근대역사 체험관 근처에 학생들만의 문화공간이자 교육공간을 조성한다면 후생시장을 문화의 거리로 만들자는 저희들의 처음 취지에도 부합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저희는 이러한 청소년 복합시설에 대해 건의했고 도시재생센터에서 저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서 그 작은 공간의 이름부터 설계까지 모두 저희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채워나갔습니다. 우선 저희는 후생시장의 좁은 길에서 골목이라는 단어를, 네, 그리고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 공간과 즐거운 의미에서 오락실이라는 단어를 연상하고 이를 종합하여 골목 오락실이라고 공간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약 15평 정도의 작은 공간을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와 선생님과의 회의가 거듭되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 있어서 후생시장 리모델링 현장 디자인 연구소 소장님과 경북전문대 인테리어과 교수님과 함께 설계 대본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생각을 바탕으로 이렇게 저렇게 설계도를 작성해 보았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짠! 최종 설계도면이 확정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오시면 진짜 너무해 너무해 죄송합니다. 아직도 그대 향기가 남아서 이렇게 서 있어 나를 두고 가면 얼마나 멀리 가려고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아 정말 기가 막히네요. 네, 왜 제가 갑자기 뜬금포로 노래를 불렀을까요? 네 이거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자신에게 있어서 자랑스럽고 좋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마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심리이죠. 저희에게 후생시장 도시재생 사업은 정말 뜻깊고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저희는 이를 영주 시민분들께 자랑하고 싶었고 이번 홍보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홍보란 뭘 하는 걸까요? 한번 봅시다. 2016년 영주 일동 후생시장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합니다. 아 정말 별로죠? 반면에 2016년 가을 영주 후생시장이 새로워집니다. 어떤가요? 좀 더 느낌 있고 호기심이 가지 않나요? 네, 이렇게 단순한 내용을 알릴 때에도 좀 더 호기심을 끌 수 있게 좀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홍보가 해낼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착안점을 두고 저희는 홍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을 홍보하기 위해선 영주 지역과 특히 후생시장의 근현대사를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원단 학생 중 관심이 높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소모임을 조직했고 영주의 근현대사와 후생시장의 가치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후생시장의 역사적인 가치들은 널리 알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그에 대한 회의를 수차례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1차적으로는 8.15 광복절 기념식, 2차적으로는 유동인구가 많은 영주시 도심 내에서 도시재생 사업과 더불어 영주시의 근대 역사를 홍보하는 프로그램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5차례의 모임을 가졌고 도시재생 사업의 홍보를 위해서 주요 사업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홍보 브로셔를 영주 근대 역사의 홍보를 위해서는 대한광복단에 대해 소개하는 리플릿을 제작했습니다. 또 1960년대 후생시장의 번영기를 회상하고자 옛날 교복을 입고 홍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대망의 2016년 8월 15일 저희는 이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겨 광복절 기념식과 영주시 도심 내에서 근대 역사 그리고 후생시장 도시재생 사업을 홍보했고 많은 시민들에게 후생시장에 대한 인지도를 향상시켜드렸습니다. 예, 이상으로 세 가지 정책에 대해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직접 기획하고 저희 힘으로 도시재생의 한 부분을 완성해가고 있다는 게 의미있고 즐거운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활기를 되찾은 영주를 기대하며 더욱더 열심히 저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은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네. 차렷 경례 사랑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 확인하고 싶어서 하나 좀 질문을 드릴게요. 아, 우리 금도현 학생께 질문드립니다.
원고에 보면 여러분들이 도시재생대학인가요? 후생시장, 도시재생대학에 참가하면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이 도시재생대학은 어떤 곳이고 여러분들은 거기에 왜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누가 참여하자고 했는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저희 동아리가 시작하게 된 동기는 등굣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였어요. 근데 이 등굣길 문제는 후생시장의 쇠퇴라는 문제랑 연관이 돼 있었고 저희는 이 후생시장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후생시장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도시재생센터에 건의를 해서 저희 청소년들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확보하였고 이제 그 사업에 직접 참여하기 직전에 앞서 도시재생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교육받기 위해서 도시재생대학이라는 센터에 가서 과정을 수료하고 나서 도시재생 청소년 지원단으로서 이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기 사과 들고 계시는 학생 이름이 이름이 안 보여서요. 네, 표민이 네, 학생 저기 활동하신 내용 발표하는 걸 쭉 보면 어떤 어려움도 없이 순탄하게 진행되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희가 앞부분의 친구들이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어려움을 겪었던 점은 처음에 학생들이 이제 찾아가서 저희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을 때 어른들이 학생들은 대학교 가면 영주를 떠나지 않냐, 학생들을 과연 영주 시민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하시면서 저희 뭐 이런 말들을 좀 많이 기각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께도 말씀드리고 하면서 이제 선생님이 이거 괜찮다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저희 선생님께서 나서서 이제 도시재생센터 가서 그 총괄 코디네이터 교수님께 말씀드리면서 그 교수님께서 학생들이 하는 거 정말 괜찮다 근데 대신 학생들이 하는 조건으로 오케이 하는 거다 라고 하고 저희의 참여를 오케이 해주셔서 저희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난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시작이 구체적으로 어쨌든 그 등굣길 문제와 관련된 건데요. 예, 이후 여러분 활동하고 하시면서 등굣길과 관련된 문제는 개선이 좀 됐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어디 김인혜 학생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저희가 재개발이 아닌 있는 것을 보존하면서 발전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발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그 발전이 되면서 등굣길도 더 밝아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길을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은 아직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공사 중이고 올해 말에 공사가 완공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요. 그 골목 오락실이 지금 이제 공사 중이잖아요. 실제 운영 주체는 누가 되실 건지 지금 있는 분들이 하실 건지 아니면 이후에 좀 더 모집이나 이런 것이 되는지 우리 김수민 학생 얘기해 주실까요? 우선 그 골목 오락실 운영은 저희 학생이 맡아서 할 것이고요. 그 시간 분명 그 시간 저기 저희가 하기 전에 학생들이 어떻게 운영할 거라는 이런 말이 많았는데요. 저희는 그 우선 그 저희가 학교 가는 시간 동안에는 그 후생이 시장에 그 어르신들이 맡아서 해주시기로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학교 끝나고 그 저희가 운영하거나 저희 주말을 이용해서 저희 8명 말고도 21명의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이 한 명씩 맡아서 그 골목을 그 오락실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저 아까 청소년들이 하는 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인식들을 이렇게 고쳐나갈 어떤 실천 활동하고도 이렇게 좀 병행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후에? 지금은 이제 그 회의를 매주 하세요. 이제 그 효생시장 주민분들하고 선생님들도 하시고 저희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하고 있고 그 난간 이후에는 이제 개발되는 모습을 보고 주민들도 너무 좋아하시고 이제 경관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사람들도 약간 호기심도 생기고 하니까 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활동으로